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용 로봇으로 이제 글로벌 이야기에 수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로봇 시스템이 발전이 되면서 디지털화된 환경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료 로봇이 발생을 하면서 의료 인력에 대한 부족했던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수술용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리 진출이 가능한 수술용 로봇 업체들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20년에는 약 9억 달러 정도 됐었지만 이런 것들이 연평균 17%, 약 2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25년에는 약 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관련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까지는 글로벌리하게 의료용 로봇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상위 6개 업체가 시장을 약 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약 57%, 거의 절반 이상을 과점을 하고 있고 뒤에 메드트론이라나 존슨앤존슨이 약 5%대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과점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면 파이가 커지게 된다라면 그 후순위 업체들 또한 기회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술용 로봇 시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관련해서는 고영이라는 기업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반도체 3D 측정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인 카이메로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이 카이메로라는 로봇은 수술 부위를 최단 경로를 확인해서 절개 위치까지 자동으로 가이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수술의 정확성이나 성공률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혈이나 감염에 대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고 합병증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국내 식약처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마쳤고 현재 국내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인천성모병원 등에 실제로 공급이 되어서 수술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 매출에 끝나지 않고 해외 매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때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FDA 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된다라면 플랜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25년도에는 미국의 수술용 로봇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영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매출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